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에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두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어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어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